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 이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첫 번째 보시죠. JP모건 다이먼 침체 가능성 높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에 대해서 40% 이하로 예상하면서 침체가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밝혔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짐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 계속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최대의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허리케인이 이제 눈앞에 있다. 그만큼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제 경고를 했었고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계속 좀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짐 다이먼 회장이 얘기했던 게다 신빙성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쪽으로 아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짐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가입니다. 은행가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제 상황을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짐 다이먼 이제 회장이 얘기한 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조금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지표가 악화가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맞물려서 지금 관심사항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실업률이 4.3%를 기록을 하면서 샴법칙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최근 3개월 실업률과 12개월 평균 실업률의 갭이 이제 0.5%포인트로 확대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확대된 거와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하나의 이제 그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더 그거에 대해서 연연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침체 기미, 침체 네. 증거 보이지 네,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예측이 잘 맞고 있는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올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가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지표를 반영한 이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한 1.5%만 넘어도 좋은 그런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9%면 거의 호황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논하는 게 상당히 너무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고용지표 자체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 미국이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 수준에 지금 근접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너무 좀 빠른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업종은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JP모건 회장이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높게,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색하고 또 체크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쏠림이 좀 해소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저신용 부채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카드빚, 이런 부분들. 국내에선 TMF 사태도 또 있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팀장님? 우선 이런 저명하신 분들께서 경기 침체다라고 확정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경기 침체가 맞냐 아니냐라고 앵커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제 누군가 저명한 정부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연준 회장이라든가 정말 글로벌 금융사들의 대표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린 그 이전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요. 투자분들의 묵인 시간이니까. 그럼 내가 경기 침체를 이런 저명한 분들의 발언을 듣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투자분들의 행동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분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다라고 정의는 안 내리고 계시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경기 침체다라고 이 사망 신고를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제 욕을 먹는 일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결정을 내려주냐 안 내려주냐 따지지 말고 그
분위기를 보면서 나의 대응 전략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경착륙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노랜딩은 기대할 많이 이제 경기 침체가 사이클이 돌았을 때 노랜딩은 거의 한 번 있을까 말까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1800년대부터 뭐 경제 대공황 해가지고 경기 침체 사이클이 뭐 20년에 한 번 왔을 때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뭐 노랜딩 했을 때 노랜딩은 거의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경착륙은 거의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세네 번은 이제 연착륙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연착륙일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약 1년에서 2년 정도는 좀 나온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착륙일 경우에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 경기 침체가 1년이냐 2년이냐 볼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다른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우린 그에 따른 좀 대응자를 갖추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분들의 관심은 경제 지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가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뭐 PMI 지수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가 좀 완화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사는지 어떤 저명한 기관 투자가들이 사는지 개인 투자가분들이 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저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그냥 사줬어요. 근데 뉴욕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했거든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 1에서 2%가량 반등을 해줬는데 그 반등 매수세가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돈이 많은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데 자꾸 수급 변동성을 야기하는 투자 주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여유 자금을 들어왔는지 레버리지를 걸어서 들어왔는지 확인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신용자금 같은 경우도 하루 단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 반대매매를 당했는데 담보금을 채우신 분들이 계세요. 담보금을 채웠는데 여유자금을 채운 게 아니고 신용대출을 추가로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자금이 22조에서 18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18조 아래로 내려오려다가 다시 19조 20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17조 네. 4,600억 원으로 어제 내려왔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아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네. 조금 더 이 신용 개인 투자분들을 조금 더 떨어뜨리고 갈 수 있다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시장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 부분에서 좀 순매도 금액이 높으니까 보수적인 관점으로 천천히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거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 시장 대응하실 건가요? 만약에 아니죠. 그걸 내가 듣고 대응하면 늦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고점이다라고 판단했으면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건데 이제 와서 지금 단기 박스과 하단부 아래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결과론적이다라고 뭐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내가 대응을 하기에는 늦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늦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에 이미 내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금 확보로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 확보를 일부 한 다음에 재차 눌림목에서 다시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 차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반영한 시장 그리고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 이른 시점인데 이러한 좀 과도한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입장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관심 업종 알아볼게요. 임순재 대표님. 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적 관련된 뭐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계속 실적 발표가 나와서 후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강한 그 주가 흐름을 보이는 데 비해서 그냥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관련주에 관련돼서 좀 더 관심 사항을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그런 섹터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조선, 전력기기, 뭐 바이오 CDMO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조정폭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관심 업종 어떤 쪽이시죠? 네, 우선 저는 반도체, 조선, 방산, 완성차, 미용, 의료기, 화장품 등을 좀 다양하게 갖고 왔는데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 사실 뭐 반도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은 우선은 미용 의료기기부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조선이랑 방산, 완성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까 약간 수출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이랑 방산이랑 완성차도 보니까 오늘은 좀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는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하면서 수급이 빠르게 반전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순위로는 미용 의료기기 말씀드리고요. 내가 분할 매수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 가장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섹터는 반도체. 그 다음에 내가 약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분할 매수했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섹터는 조선과 방산, 완성차로 보인다. 거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반도체 조선을 관심 업종으로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1순위로 손 팀장은 미용의료기기 보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선 방산 완성차, 그리고 임순재 대표님은 전력기기 바이오 CDMO까지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반도체 저점 매수 타이밍 아니다.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좀 의견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고점 좀 잡아보겠다. 네, 이제 좀 고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 1분기 지나면서 어떤 전문가분이 또 저희 방송에서도 하신 적이 있긴 해요. 28일 실적 발표가 중요해지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쪽에서 내년 초까지는 일단 메모리 수요 견조하다. 근데 그 이후는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 반도체 저점 매수 타이밍 지금일까요? 더 늦춰야 될까요? 일단은 뭐 조금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AI에 대한 우려감 뭐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대중국 그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이제를 활용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국내 그 HBM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양사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이제 향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AI에 투자를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라고 보면 절대 줄이지 않을 한동안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절대 네.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자체는 지금 AI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향후 회사가 10년, 15년 이후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회사의 뭐 향후에 미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빅테크들이 대규모의 그런 이제 자금을 통해서 AI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 이제 AI를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에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부정적인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곤 있지만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고 해서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엔비디아가 점유율은 줄어들지 몰라도 관련된 매출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돼서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비슷한 그런 처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빅테크들이 AI의 자체 칩을 만든다라고 해도 전부 다 HBM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 관련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거와 HBM을 생산하는 회사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영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내년까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지금 HBM 점유, 그러니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기존의 D램과 낸드가 지금 기업의 실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관련돼서 최근 들어 이제 D램이나 낸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생산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표에서도 나왔듯이 3분기에도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3에서 8%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업용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 하반기 이후서부터, 특히 이제 4분기 이후서부터는 그러니까 메모리의 공급이 부족하는 그런 사태가 되고요. 내년에는 공급 부족이 좀 더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은 내년까지는 네.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서 내년까지는 반도체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네. 계속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그 여러 굴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경쟁자도 등장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리고 지금 성장률 자체가 워낙 높았고, 투자 규모도 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높아질 수 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 빨리 다가왔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3, 4월, 그 다음 올해 상반기, 이제 작년 하반기는 바닥을 잡았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점진적 우상이 하다가 4월 달, 5월 달 폭발적 상승세 보여줬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정말 4월 달, 6월 달에는 이런 약간 바닥, 이제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뉴스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었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원한 태양은 없다라는 것처럼 어떤 대장급 종목이 생기면 경쟁자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경쟁자가 빠르게 치고 나오냐, 못 치고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는 AMD가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블랙웰 출시 지연이라는 다소 아쉬운 네. 소식을 내놓은 건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주가 고점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한다면 조금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충분히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주가는 거의 엔비디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고점 대비 30% 이상 밀렸고,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20% 이상 밀렸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저는 결정할 겁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으면 저도 빠져나가는 주의예요. 근데 악재가 나왔는데 유심히 봤는데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괜찮다? 그럼 저 접근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나 그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호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 블랙웰 출시로 인해서 실적이 훼손이 안 될 거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적 훼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실적 훼손이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매년 150%, 20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해왔는데 한 번에 뭐 적자 전환되냐? 그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예상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실적 향상세를 보여주려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까지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내 입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폭이 약 5에서 10% 훼손이 될 겁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HMM 같은 경우도 거의 뭐 3년치, 지금 반년 지났으니까 2년치의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고, AI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느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AI 전반 기업들이 속도 조절할 경우에는 실적 퍼포먼스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점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11일 선행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9대까지 떨어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 AI 실적 성장성이 있는데 12개월 선행포가 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 준비를 한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누를까 말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양봉 유지해주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당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부터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SK하이닉스를 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매수가 대비해서 뭐 플러스 8%, 플러스 10% 올라갔을 때는 그 아랫단을 쫓아올라오는 뭐 원익 IPS나 이수페타시스 등의 장비주 밸류체인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은 1순위로 삼성전자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심주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관심주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KC텍이나 이노테크닉스 같은 종목 좀 관심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오늘의 중심 이슈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조짐. 손효로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미 이 이슈가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정말 확산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관련주가.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이런 심화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심화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실적은 더 이상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일반 뭐 백일회나 뭐 원숭이 두창 같은 다양한 진단키트를 통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에 폭발성을 주는 것은 사실 코로나19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19 걸리면 그냥 감기 걸렸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저번 주 수요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화수 정도에는 확진자 수가 정산된 건 한 60명 정도였어요. 근데 목금 넘어와서 이제 400명, 이제 450명, 540명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엠폭스를 정말 비상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알아서 이제 투자분, 이제 국민들께서 아프시면은 진단을 받으러 가시겠죠. 그래서 자가 진단키트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내가 좀만 아파도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키트를 이제 진단을 받아보려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열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진단키트들이 실적 나올 때 확진자 수가 하루에 거의 20만 명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저는 확진자 수가 더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1000명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500에서 1000명대 이내에서 좀 완화가 되면서 좀 꺾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실적주보다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만한 뭐 랩지노믹스나 뭐 시젠, 저는 이제 종근당, 랩지노믹스, 시젠, 휴마시스 딱 요 정도까지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그나마 실적이 개선이 될 거면 되는 종목들이고 시가총이 1000억이 넘고 유보율이 2000%가 넘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적자가 3년 연속 이상 지속이 됐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고 유보율도 500%가 안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권해드리지 못한 이유는 내가 청산 못하고 물려 끌려 내려갔을 때 내년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뭐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을 제외하고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말려드리지 않지만 가급적 뭐 종근당, 랩지오믹스, 수젠텍,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요 다섯 개 좀 안에서만 매매하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코로나19 네. 치료제 관련 종목도 있지만 휴마시스랑 네. 진단키트를 국내에서 같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근당이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종근당 자체도 이제 탈모 치료제 이런 개별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코로나 재유행 조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뭐 좀 전에 이제 확산 관련된 얘기는 뭐 잘 해주셨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지금 진단키트가 뭐 강한 그런 뭐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단기 테마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유행되고 있는 게 코로나 KP3이라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뭐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상당 부분 지금 약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거의 뭐 독감 수준까지로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과연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크게 증가 안 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WHO에서 이제 엠폭스라고 하는 이제 과거에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엠폭스에 대해서 국제 이제 공중 보건 비상 상태 뭐 PHEIC를 지금 재선을 할 것이냐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진단키트 내에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엠폭스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제 엠폭스 관련돼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지금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네. 아프리카 지역으로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게 뭐 WHO가 관련된 가서 이제 뭐 국제 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고 해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그렇게 좀 제한적일 가능 국내 기업들한테 보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충분히 거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거를 오래 갖고 간다라는 관점은 조금 삼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그 내 주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 중에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젠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글로벌 이제 진단 기업인 엘리텍과 수출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겠지만 뭐 일반적인 뭐 진단 키트 관련돼서는 뭐 단기간에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의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매트릭스, 녹십자 MS 이 둘이 상한가인데 이 둘 그리고 시즌까지 엠폭스 관련주로 과거에 또 움직였던 네. 이력이 있습니다. 단기 테마성으로 국한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과 단기 테마겠지만 또 여러 종목으로 매매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의견 다소 엇갈렸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제 거인의 시선으로 오후장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